이것저것 한 방에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 캐비닛을 보면 이 세지가 있어요. 이거 그냥 이 두 개 정도 꺼내서 슝. 참 쉽죠잉. 빨래가 되는 동안 저는 오늘 점심을 그냥 밥에다가 소고기 다진 게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데워 먹을 거예요. 쌈장 반 큰술 넣어서 그냥 비벼 먹어야겠어요. 솔직히 토기약에서 이 정도 먹으면 진짜 잘 먹는 거예요. 이 고기가 고기 반찬이 있다는 게 전 제가 철저한 준비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냉동고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없어. 밥을 먹으면서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봅시다. 응? 일단 이 고기, 이 투는하기에서 귀한 고기를 투는하기란다. 아니 토기약에서 이런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또 전자레인지, 세탁기 다 있잖아요. 응?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나 여기서 옛날 아낙네들처럼 여기 강에 나가가지고 빨래 두들겨 패고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별로 없네. 참 토기하게 와가지고 인터넷도 안 되고 문명이랑 떨어져서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진짜 별놈의 생각이 다 들어요. 예를 들면은 요즘 시대에 솔직히 우리 마을에 도로에 구멍이 있다만 게 뽕뽕뽕뽕 뚫려 있다고 생각해봐요. 도시 사람들 가만히 안 있잖아요. 요즘에 뭐 시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빨리 고쳐내라는 둥 뭐 그런 거 참지 못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진짜 100m만 가도 구멍을 한 진짜 농담 아니고 1m당 하나씩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겠지만 등골 브레이커예요.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경운기도 이거보다는 아마 승차감이 좋을 거야. 여기 사람들은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그런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사나봐요. 저는 아직 되게 불편한데 또 그런 생각에서 시작돼가지고 제가 또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로마가 뭐 몇천 년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 로마가 돌을 깎아가지고 도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지금 여기 토기약은 몇천 년 전에 로마보다 도로 시스템이 못한 거예요. 2022년도에 로마보다 못한 도시에서 한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돈 주고도 못할 경험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고 싶지 않아요 경험 솔직히.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길래 나를 이런 데다가 자꾸 보내실까? 아무튼 생각이 많아지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참 말이 나와서 그런데 유튜브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분석 결과 통계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 구독자의 대부분이 40대에서 60대 분들이 시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그 40대 60대 시청자분들이 싫다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그래도 30대니까 아 20, 30대들이 많이 즐겨 보겠구나 했는데 아 내 감성이 요즘 젊은 사람들 감성과는 뭔가 조금 다르구나. 어렸을 때부터 좀 나이 많아 들어 보인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애늙은이 같다고. 그게 맞구나. 저는 그냥 제 영상을 계속 만들 건데 지금 채널이 가는 방향을 보아하니 앞으로도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과 함께 즐겁게 유튜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여기가 토기약이라서 그래. 토기약이라서 할 게 없으니까 시간이 있으면 인터넷이라도 하면서 뭐 오늘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됐니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뭐 그냥 항상 자연과 산과 산새들 날아다니는 거 이런 거나 보고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들 많이 합니다. 자, 그래도 포기하게 와서 좋은 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여기 뭔가 좋으니까는 이 동네 주민들도 여기 살고 뭐 그런 거 아닐 거예요. 포기하게 좋은 점. 지금도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앵커리지 돌아가서 이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을 때 어떨까 참 궁금해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한 달 정도는 아 재밌다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어야지 와 신난다 했는데 이제 거의 세 달째 들어가거든요. 지금 상태는 그냥 찍자. 내가 뭐 영상 여기서 지금 안 찍으면 뭘 하겠니? 응? 그래 빨리 하는 것도 찍고 뭐 만들어 먹고 사는지도 찍고 그래 그냥 찍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주제가 없어요 지금 영상이. 지금 나갈 날만 약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영상이 어떻게 편집이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다 먹었습니다. 아 그래서 거의 공사도 지금 막바지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작업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뭐야 surface water가 잘 흘러내려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거 그 배수로인가요? 배수로? ditch work 하고 있는데 한국말로 모르겠네. 이런 거는 그냥 기다림의 싸움이거든요. 앉아서 대기하고 그럴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런 작업할 때가 제일 시간도 안 가고 그렇습니다. 아, 또 마른 하늘에 날벼락 쏟아지기 시작했네요. 아, 이거 진짜 진심 짜증나네. 빨리 끝내고 가야지 집에. 비가 오면 어떡해. 아 참 비 아름답게도 쏟아지네. 아 진짜 아,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퍼펙트 완벽한 무지개입니다. 보십시오. 이거 제가 토기하게 나와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참. 이야. 무지개 다리 건너 가고 싶어도. 이 노래 아시는 분 있어요? 지금은 갈 수 없는 저 먼 우주는 아름답고 신비한 별들의 고향 우리를 꿈꾸는 미지의 세계. 무지컹과 나타났다. 그는 무서운 그는 무서운 악의 대왕 드라이어스. 두두두두두두 평화를 파괴하는 악의 침략자. 싸워라 물리쳐라 정의는 이긴다. 로봇 지구용사 썬가루. 아니 저 무지개를 보니까 갑자기 제가 어렸을 때 열심히 봤던 지구용사 썬가드 주제곡이 생각이 나서 한번 노래 불러봤습니다. 대단히 만족스럽군요. 아, 또 무지개를 보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옛날에는 이 무지개를 보면은 약간 그 노아의 방주 얘기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증표 뭐 아니면 뭐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빛이 물방울과 굴절됨과 따라 웨이브랭크가 다르니까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무지개를 보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참 안타까운 게 저마저도 이런 무지개를 보면은 약간 레즈비언, 게이 이런 것들이 더 먼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참 무지개의 진짜 의미가 다시 한번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무지개가 그런 게 아닌데.